워스쿱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지금은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일전에 저희 베트남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어떤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 영상에 대해서 좀 조만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영상을 봤던 시기가 정신이 없었어요. 뭐 수보이의 뮤직비디오 나왔죠. 뭐 MCK가 뭐 빅뱅의 패러디 영상 올렸죠. 뭐 리액션 비디오 찍을 게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추천 영상으로 이게 뜬 거를 우연히 봤는데 바이브가 너무 미친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선보이지 않았던 스타일을 이 아티스트가 갖고 왔습니다. 베트남 힙합이 발전하는 이유는 이렇게 힙합이 다양한 색깔을 가진 힙합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저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베트남 힙합에서 들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이 음악은 저는 생각하기에 힙합의 여러 장르들 중에서도 막 그렇게 메이저 음악으로 주목받지는 못하는 장르예요. 여전히 마이너틱한 장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장르가 저는 명명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칩튠이라고 불리고 칩튠과 힙합을 합쳐서 칩합이라고 불리는 장르가 있습니다.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힙합 장르인데요. 일본은 콘솔 게임기 강국 아닙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막 80년대 이럴 때부터 가정용 게임기 뭐 8비트, 16비트 게임기 패미콤이라든가 뭐 슈퍼 패미콤, 메가드라이브 같은 게임기들이 엄청나게 이제 히트를 치면서 이제 만들어졌던 게임들의 어떤 음악들이 사실은 8비트, 16비트 게임기에 기반으로 한 음악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레트로한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거를 음악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래퍼는 처음 보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저의 시선을 끌었어요. VCC Left Hand라는 래퍼의 음악이고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노키아. 그리고 피처링이 있어요. 굉장히 여기서 신스테일러로 완전 돋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비땡이라고 하는 베트남 R&B 가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분 채널에 가서 음악을 몇 개 들었는데 막 투필즈랑도 작업한 곡도 있고 음악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분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또 베트남에서 칩튠? 칩합? 이런 음악을 처음 듣습니다. 한국 힙합에도 이런 감성의 일본 감성의 어떤 이런 칩튠이나 칩합 음악을 만드는 래퍼들이 있어요. 프로듀서들이 있는데 거의 독보적인 인물로는 한국 힙합 관심 있으시면 알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프로듀서명은 랩탑 보이보이, 래퍼명은 퓨처리스틱 스웨버. 두 네임이 같은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런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소위 말하는 이제 칩튠 같은 음악들을 제가 봤을 때 제일 잘 만드는 것 같고 미국 래퍼들 중에서는 릴 야리가 약간 이런 감성의 음악들을 조금 보여주기도 했었죠. 뭐 8비트 게임기 이런 아날로그 세대를 지나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뭔가 이런 감성들이 다시 뭔가 하입이 돼서 이렇게 힙합 음악으로 다시 나온다는 게 너무 좋아요. 한국에도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막 젊은 세대들 중에서 일부러 아이폰 6라든가 아이폰 8 같은 거를 사가지고 음악을 듣는데 이런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니고 유선 이어폰 같은 걸 듣기도 하거나 블랙베리 같은 걸 사서 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때의 감성을 좋아해서 어떤 이런 아날로그와 레트로 바이브가 좀 이런 힙합에서도 좀 그런 바람이 분다는 거를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가사가 너무 산뜻하고 좋아요. 음악도 한국이 지금 오늘 갑자기 기온이 훌쩍 뛰어가지고 진짜 봄날씨 같은데 진짜 봄을 알리는 음악 같은 느낌이라서 음악이 너무 밝아서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좀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 VCC Left Hand featuring V-Dang 이 부른 노키아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얍!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옛날 PC잖아. 한국에서는 저런 옛날 PC를 탱크 냉장고 이렇게 불렀어요. 야.
저 화면 윈도우 화면 아니야? 옛날 윈도우 XP 이런 거? 이 CG도 보시면 조금은 요즘 느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런 걸 연출을 한 거야. 아날로그 레트로 바이브 이런 거. 멜로디 들으셨죠? 8비트 게임기 같은 데서 들을 수 있을 법한. 예, 왜 픽셀로 이루어진 게임들 있잖아. 저런 거. 뭐 ITV 뮤직 이런 거. 이게 무엇을 패러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한국에서는 옛날에 레트로 감성이라고 하면 저런 음악 방송 채널이 예전에 홍콩에서 틀어주는 채널 V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V 감성이지. 이거 바이브가 너무 좋아. 전 이 두 분의 아웃핏도 딱 그때 느낌을 너무 잘 살렸어. 저 헬로키티 그려진 뭐 에비스 티셔츠라든가 저분의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일본풍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윈도우 XP 나오죠? 아이팟 얘기 나오죠? 맞아, 아이팟이 나와야지. 은근히 베트남 래퍼분들 가사에 K-POP 가사가 나오고 빅뱅에 대한 얘기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소주 얘기도 많이 나오고. 뮤비의 색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이뻐. 이분 아웃핏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서도 이런 스타일이 하입이 되고 있지. 그리고 BCC 랩탠드 같은 경우는 그 나그랑 티셔츠에다가 플라넬 셔츠 같은 거 밑에 이렇게 허리춤에 메고 뭐 밴스 신고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게 약간 일본에서 많이 유행했던 것들이니까 옛날에. 이 곡은 뭔가 뭐 랩스키 이런 걸 듣는다기보다는 바이브를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돼. 아하. 와, 저는 이 곡을 들을 때 이 바이브도 좋고 이 백그라운드로 깔리는 그 레트로 음악, 그러니까 칩튠 같은 그 멜로디 있잖아요. 난 이게 너무 좋더라고. 오우. 그리고 뭔가 뮤직비디오가 막 래퍼들이 내가 멋있어 이렇게 멋부리는 것보다는 되게 청순함이 느껴지는 뮤직비디오랄까? 뭔가 10대들의 첫사랑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떤 노키아라는 옛날 셀폰 얘기를 하면서. 저 이분 목소리 듣고 그 일본에 시부야 계열 막 일렉트로닉 음악 만드는 밴드 중에 아이뎁 있거든요. 막 아이뎁 생각까지 났어. 너무 바이브가 좋은 거야. 뭔가 일본어 가사를 너무 수줍게 부르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좋아. 너무 캐치하다 진짜. 와, 이 부분을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더라고. 오, 진짜 저 이런 코지 바이브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한국의 봄날 같은데 완전히? 이 곡 들으니까 봄이 왔네 진짜. 오,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해맑을 수 있나요? 힙합 뮤직비디오가? 와, 그러니까 이런 가사들 있잖아. 뭐
우리가 오타쿠라서 카우보이 비바 원피스 같은 거 이야기를 하는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 나 이게 이런 바이브가 너무 좋더라고. 이 칩튠이나 칩팝이라고 불리는 장르들은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기반이 일본의 옛날 뭐 80년대, 90년대 혹은 2000년대에 있으니까. 두 분의 패션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전 착장도 두 분이 되게 컨셉츄얼하게 잘 입었다고 봐요. 왓다시는 노키와 같다 멘타시다. 이제 이 가사가 너무 중독적이었어. 우. 그리고 나오는 거. 우. 야, 이제 베트남 힙합은 스펙트럼이 진짜 많이 넓어졌어. 전 칩튠까지 나왔다면 이제 말 다 했다고 봅니다. 진짜 이거 베트남 래퍼들이 잘 안 하던 스타일이잖아요. 잘 갖고 왔어요. 진짜 잘 갖고 왔고, 저도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여러분들 이게 들으면 어때요? 분위기가 굉장히 느낌이 코지하죠. 내 마음도 되게 편안해지고 뭔가 행복해 보이는 느낌이 딱 전달이 되잖아. 나 이런 게 너무 좋았어. 힙합은 참 생물과 같은 전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황에 맞게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진화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칩팝 같은 음악을 들어보면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고 뭐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일본의 옛날 패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본의 뭐 8비트 게임기, 16비트 게임기에서 느꼈던 그 멜로디 같은 거를 이제 백그라운드에 입히고 그거를 힙합으로 만들잖아요. 너무 괜찮았어. 막 당연히 머리 스타일도 진짜 그 우리가 일본 패션 스타일 보듯이 막 뒷머리 기르고 막 나그랑 티셔츠나 에비스 티셔츠 그냥 긴 바지에 좀 더러워진 벤스나 컨버스 신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뮤직비디오 저는 너무 잘 만들었고 음악 너무 감성 좋고 저는 이런 음악이 좀 더 하이브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저는 3개월 전에 나온 걸 몰랐어요. 3개월 전에 음악이 먼저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곡을 좀 뒤늦게 알게 된 게 좀 아쉽기도 해요. 와, 저 랩탑 보이보이 같은 프로듀서들의 바이브를 베트남 아티스트한테 느끼네 이걸.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